지난 주말 공연 갔다 오신 분들 꽤 있으시죠?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내한 공연 도중 눈물을 흘렸습니다. 아길레라는 지난 24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둘째 날 내한 공연에서 첫 번째 앙코르 곡인 뷰티풀을 부르던 중 눈물을 흘렸는데요. 아길레라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대형 스크린에 잡혔고, 이를 본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내며 아길레라를 격려했습니다. 한편 둘째 날 공연은 빈 좌석이 보였던 첫째 날과는 달리 15,0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.